빰 빠밤밤 나무아미타불 똑똑똑. 안녕 여러분, 플레리입니다. 인사하자마자 형님 형님? 아이고 형님 2500원 감사합니다. 저 1500 통트림 쓰고 아무것도 안 떴어요. 저도 그런 적 진짜 많아. 남 얘기 같지가 않아. 맨날 이랬어. 아니 진짜 맨날 이랬어. 몇 번을 뽑았는데 바들바들. 이놈의 울고축 진짜 내가. 아휴 진짜 내가. 어휴. 1회 뽑기부터 갈까? 그래. 레티나 한 장씩 써보도록 합시다. 이 순간만을 위하여 열심히 모았다 나의 레티. 고양이 락커. 무난한 시작이야. 근데 로커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 진짜. 이올 NP로 갈게 나왔네요. 아주 신납니다. 제발 나와줘 제발. 아 폭소 빰 빠밤밤. 진짜 나랑 한 게임 할래? 아 폭소 너 나와. 빠밤밤. 아 인어고양이 인어공주예요. 정말 인어공주 안 봐도 되는데요.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승려 나왔어요. 나무아미타불 똑똑똑. 에이 정말 그런 거죠 뭐 인생. 그래 나는 기대를 하지 않겠어 이번에는. 역시 모든 기대를 안 해야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샤먼은 샤머니즘. 마검사 복서의 KO승? 무슨 소리야 내가 이기지. 고양이 음양사. 아 느낌이 안 좋다 점점. 아니야 난 지금 일단 기대를 안 하고 있거든. 그러면 금도기 은도기. 이 도끼가 네 도끼야. 아닙니다 제 도끼는 아닙니다. 제 도끼는요 토스트기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요 파란 눈이에요. 아, 파란 눈 도끼예요. 제발 주세요. 뽑기 왜 이래? 확률이 이게 맞아? 뭔가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심각하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욕조가 또 나왔다고. 이게 말이 돼? 오늘 NT 많이 생기겠네요. 아 내 말이. 오! 울슈르 나왔다. 오 뭐냐? 복숭아 동자? 동자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 친구 어떻습니까? 어머 부츠에 복숭아 그려져 있잖아. 저 복숭아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지 복숭아. 쓸만하다고? 오 개사기라는 친구도 있고 쓸만하다는 친구도 있고 진화하면 또 좋다는 친구도 있고 양돌이랑 같은 시리즈. 아 어째 비슷하게 생겼더라니. 천사 빨간쪽 멈추기. 일단 멈추기로 좋습니다. 아하 두 가지면 뭐 괜찮긴 하네요. 꼭 이렇게 나쁘지 않은 애가 나오긴 하더라고. 이러고 나한테 블루아이즈는 안 주지 이러고. 진짜 양코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적당히 좀 해. 아 스케이드 나왔네요. 그래요 이번엔 고양이 스케이드 잘 써보도록 하죠. 초회 한정. 일단 1회 뽑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정말 캐슬리는 정말 보기 힘드네요. 이제 10플러스 1회 뽑기 갑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거라도 해야 돼. 아처 나왔고요. 요, 내 통조림 276개 남았는데 이것이 제발 의미 있기를 바래본다. 또 아처야? 오 마타도르 마타도르 필요 없어. 얘도 진짜 너무 많이 나와. 중마 고양이. 야 쓰지도 않는데 말이야. 오 뭐야 울슈레 떴잖아. 무슨 일이야. 공중상사 콜럼버스. 뭐 콜럼버스 이거 약간 그 갈릴레오 나오는 그 시리즈 아니냐? 얘 약간 전기 통하는 거 봐서 전기 공격인가? 응 아니야? 응가? 아 왜? 아 왜? 울슈레가 나왔는데 말이야. 똥이란 말이야. 좀비 극댐이라고? 아니 내가 좀비 대항이 별로 없긴 한데 그러면 쓸만한 거 아니야? 가격도 싸고? 아 뭐 나쁘지 않네. 아니 심지어 MP로 갈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야 얘는 처음 나온 캐릭터라 안 돼. 허! 허!
요수가루? 눈이 파란색이야. 블루 아이드. 드디어 만난 각해? 개사기야? 아, 어? 불 아중 가장 안 좋다는 뭐? 아, 탱커로 최고라고. 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탱커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어디냐. 처음 만난 파란 눈. 그래, 너로 일단 만족해보도록 하겠다. 탱커 뽑고, 그 다음에 딜러 뽑고 그런 거지, 뭐, 안 그러겠어? 그래. 그렇게 가보자. 그래, 괜찮아. 이제 안 나오겠지? 울수레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 또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겠지? 또 다음 울고축을 기다려보며. 제가 왜 이렇게 XP를 모아놨는지 알아요? 여기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울고축 뽑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캐슬리가 나오면 이 XP 몰빵해서 한 번에 레벨업 싹 시키려고 저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나 왜 눈물 나니? 나 울고 있니? 한 가지 더, 제가 왜 캣츠아이 울트라 슈퍼 레어를 아껴놨는지 알아요? 맞아요, 캐슬리 때문에 아껴놨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네요? 네, 그래요, 네. 어쩌겠어요. 아, 맞다, 나 쓰기 해야지. 아우, 그냥 갈 뻔했잖아. 저장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와중에 울슈레가 3개나 있어요. MP 획득 스테이지 좀 있었으면. 오, 완전 공감. 진짜, 아니 이벤트라도 한 번씩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이럴 때 말곤 MP를 얻을 길이 없다니까. 그새 유랭 달성. 이야, 파란 계단에 열매를 주네요. 신기하네요. 파워업 화면 가서 구경이나 해보죠. 울슈레밖에 없네. 하도 캐릭터들이 다 있어가지고. 아, 복숭아 동자. 그 나쁘지 않다던 복숭아 동자를 얻었었지,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잖아. 천사와 빨간적인 움직임에 가끔 멈추는 범위 공격을 한다. 그래요, 뭐. 일단 올려봅시다, 네. 폭주 형제 피치 스타즈. 애들이 이상해졌는데? 이 귀여운 애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어쨌든 형제가 됐습니다. 다음! 빠르게 넘어가고요. 공중상사 콜럼버스. 맞다, 내가 얘도 뽑았었지. 내 머릿속에는 어느새 요수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다. 그래, 얘는 적당히 유랭 올리는 용도로만 쓰고요. 수송병단 아틀란티스. 오! 아틀란티스! 타고 싶다. 아무튼 이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갈릴레오 옆에 진짜, 아니 얘를 왜 또 뽑어. 아, 진짜 마음에 안 들. 아, 오늘 나의 최대의 수확은 요수가루야. 요수가루! 속성 적에게 맷집이 좋고 파동을 무효화. 오! 나쁘지 않네. 내가 또 파동에 약하지. 요수가루 반갑다. 얘는 풀로 시켜보자. XP 쩍쩍 빠지고요. 그런데도 XP가 저렇게 많이 남아있네. 제수 가르디언이 되었습니다. 어머, 멋있잖아. 아, 요수 무조건 50렙 가야 돼요? 그 정도입니까? 어허. 야, 근데 나는 마음속에 아직 캐슬리가 있어. 다음에 캐슬리를 위해서 구슬은 조금 더 아껴두도록 하겠어. 유랭 달성. 어머, 양콤보가 그래서 새로 생겨버렸네요. 뉴로 한번 봅시다. 어머, 복숭아와 바나나 이동속도, 머리띠, 양대포 공격력. 앞으로 무조건 제수를 쓰시게 될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오늘 새로 뽑은 친구들을 편성해보도록 할게요. 복주 형제 피치 스타즈, 수송병단 아틀란티스, 제수 가르디언. 어차피 구경하는 거니까요.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요수 까르. 아, 이제 제수지. 어머, 완전 크잖아. 날개 완전 크잖아. 강력해 보이긴 하네요. 퓨용, 날개로 공격을 하는구나. 무당벌레인줄. 거대 무당벌레 공격. 근데 파란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래도 반가워. 너가 그렇게나 좋은 탱커라면. 그렇다면 이어서 관측병기. 얘 이름도 까먹었네. 얘 뭐였냐? 아, 잠깐만, 이렇게 깨버리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복숭아 동자를 뽑아보도록 하죠. 보내! 복숭아 동자! 슈퍼 대포카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 아주 신선하고요. 그 와중에 복숭아도 있고요. 몇 명이 들어가 있냐? 아니 깃발에 복숭아 달려있는 거 왜 이렇게 귀엽고? 복숭아 개수 찾기 퀴즈 빠밤. 여기서 복숭아는 몇 개일까요? 정답 3개! 3개 맞냐? 혹시 어디 또 숨어있을 것만 같은 이 느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귀여운 친구네요. 얘 한 번만 더 보자. 아까 제대로 못 봐서. 아... 삭막하네요. 여기 무슨 군대니? 아니 전쟁 났어? 이게 뭐냐고! 오! 대박스 번개 공격! 야 모션 인정 인정! 야 눈이 삐까뻔쩍했다! 이야! 그렇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여기서 마무리. 아휴 정말로 매드맥스 폭주족들 같네. 아 내 말이 이게 뭐야. 근데 세상 단단해 보이긴 하네요. 여기까지 플레리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